지금은 뭐 때문에 뛰시는 거예요?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도 광양 순천 여수에서 탁송사 운영하면서 직접 탁송 운전도 하고 있는 44살 두 딸 아이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어제 예약 받아놓은 차량, 수도권 올라가는 차량 받으러 차량 픽업하러 가는 겁니다. 순천에서 차 받아서 차 대금 입금 확인하고 서류 각종 출발 전에 확인하고요. 안산으로 갑니다. 로드 탁송은 어떤 일인 거예요? 탁송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트럭에 뭐 여섯 대씩 이렇게 싣고 다니는 탁송 있잖아요. 캐리어 탁송이라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제가 운전해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전해서 가는 거를 로드 탁송이라고 합니다. 콜을 잡을 때 어떻게 콜을 잡으시는 거예요? 사무실마다 오더를 공유하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 어플을 가입을 해서 어플을 키면 출발지, 도착지, 요금이 이렇게 짜라라락 나와요. 그럼 그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수행하면 됩니다. 그 어플은 유료예요? 아니면... 예, 유료입니다. 한 달에 15,000원 사용료 내고요. 두 개 사용하니까 3만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4개도 사용하세요. 매일매일 보험료가 5,500원 나갑니다.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사진을 찍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제 차가 아니니까 외관상 출발 때 미리 찍어놔야지 나중에 킬 수 없었던 건데 그럼 제가 방법이 없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11장 정도 찍는데 일반적인 승용차는 30장 이상 찍어요. 밑에 찍고 하부 찍고 뭐 사임차는 여기다가 이제 주차해놓는 거예요? 그쵸, 네. 저녁에 있다가 일로 와야죠. 차 가질러. 여기 도착하면 몇 시쯤 되는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11시, 12시? 잠시만요. 점심시간 말하는 거 아니죠? 아, 예, 아닙니다. 네. 내일 12시입니다. 오전 아, 12시. 네. 전 이제 집에 가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차는 받았는데 출발하려면은 차 파신 분께서 돈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아, 딜러분한테요? 네네. 차량 지금 입금해달라고 전화하는 건데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기사들이 다 여기다 전화를 하는 거니까 계속 통화 중에서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서류 받았고 차 확인 다 했고요. 포터2 81러에 60톤 걸었습니다.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예. 네네. 전동이어서 옆에 이렇게 배터리 돌리는데 네네. 아, 계기판 사진 찍고 출발합니다. 차 종류에 따라서 받는 금액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차보다 더 무거운 화물차들이나 그런 거는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포터까지는 승용차랑 동일해요, 가격이. 슈퍼카라고 하나요? 네. 그런 차들은 가격이 똑같아요. 3만원 정도 추가 되는데 보통 저를 비롯해서 다른 기사님들도 잘 안 잡으시려고 하죠. 잘 안 잡는 경우는 안 잡습니다, 거의.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운전을 아무리 조심해도 화부가 클 수도 있는 거고 방지턱 넘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고 나면은 제 보험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안 하죠. 아, 부담이? 네,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장거리 운전하기 전에 커피 한잔 하려고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편의점을 좀 자주 이용하신 편이에요? 예, 항상 출발 전에 이제 아무래도 오래 운전하니까 물이나 그런 거 좀 챙겨서 가려고 항상 들립니다. 자주 이용하신다면 제가 이 어플을 꼭 추천드립니다. 일상카페라고 기프티콘 네. 할인 어플로 요즘 유명하거든요. 예예. 예. GS25, CU, 7-11 등 여러 편의점을 최대 20% 할인받으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쿠폰을 사용하면 포인트 적립이 돼서 현금처럼 쓸 수도 있고요. 편의점 말고도 카페 등등 국내 120여개 브랜드의 2000여종 기프티콘이 있습니다. 카톡 선물하기, 브랜드 제휴 1위인 업체가 만든 공식 어플이라 중고 쿠폰이 아닌 카톡 기프티콘이랑 똑같기 때문에 믿고 쓰셔도 됩니다. 근처 뭐 먹을 만한 데 없나 찾아야 할 때 일상카페 어플로 내 주변 맞춤 할인 정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쿠폰이 필요 없어졌다 하면 유효기간 연장이나 주문 취소, 환불도 어플에서 편하게 다 가능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지인들한테 선물할 때 기프티콘 많이들 보내잖아요. 일상카페에서 어플에서 할인받고 카톡으로 보내기가 바로 가능합니다. 받는 사람은 이 어플이 없어도 채팅방으로 받을 수 있고 메시지 카드도 발송이 되니까 지인들한테 보낼 때도 할인받아서 보내면 당연히 좋겠죠. 6,700원이요? 좋네요. 감사합니다. 결제됐죠? 네, 감사합니다. 일상카페는 수수료나 가입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꼭 다운받아서 할인받아 가세요. 이왕 사는 거 할인받으면 또 좋잖아요. 저는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좋은 어플 알아서 할인받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적지는 몇 킬로 정도 나오는 거예요? 한 320킬로 정도 나오는데요. 고속도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달렸을 때 킬로 쓰고 지금 같은 경우는 국도랑 고속도로랑 반반씩 이용할 거라서 실제적으로 한 340킬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도를 이용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 통행료를 기사가 내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아끼면서 큰 차이가 나지 않게 저희가 계산해서 입도랑 반반 이용합니다. 순천에서 안산 가는데 비용을 지금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13만 원에 갑니다. 코를 잡으려면 20% 마일리지가 적립이 돼 있어야 돼요. 20%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13만 원에서 20% 제하고 가다가 통행료 제가 납부하니까 1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어플에 따라서 수수료도 달라지나요? 똑같습니다. 20%.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유했으니까 주유비 입금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누가 입금해주는 거예요? 차량 구매하신 딜러분께서 문자 확인하시면 이렇게 답장이 와요. 단속 카메라에 걸리게 되면 벌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냅니다. 이 차를 손님한테 받는 순간부터 목적지에 갖다 줄 때까지 이 차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차가 올라가서 사진이 찍혀서 벌금이 나왔다. 무료봉사하는 거죠.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15시간 정도 합니다. 새벽에 출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집에 오면은 12시 퇴근하면 다음날이네요. 그렇죠. 다음날이죠. 쉬는 날은 언제예요? 제가 마음대로 쉴 수 있긴 한데 가급적 일요일 아니면은 안 쉽니다. 일요일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일요일은 뭐 딜러분들도 쉬시는 날이고 상황실도 다 쉴 테니까 뭐 오더를 올리실 분이 없죠. 맘만 먹으면 사실 집에서 올라가는 콜, 폐차장 가는 콜이라든지 있긴 있는데 복귀는 100% 못하는 거죠. 무조건 버스 타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럴바에 쉬는 게 아니까 이제는 고속도로 이용합니다. 여기서 설원산까지는 고속도로 탈 거고요. 북평택까지는 또 국도, 또 북평택에서 목적지까지는 고속도로 이렇게. 고속도로에 있는 큰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신차를 탁송하다가 돌방을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 두 달 전에 제가 K7 차량 신차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돌방 맞아서 유리를 갈아준 적이 있습니다. 50만 원 나왔습니다. 화물차 뒤에는 웬만하면 피하고 특히 덤프차, 오래 싣고 다니는 차들은 절대 큰 차에 안 갑니다. 보험 청구를 많이 하게 되면 뭐 불이익이 있나요? 2년마다인가 갱신이 되는데 2년 동안 사고를 두 번, 세 번인가 이상 낸 기사한테는 갱신을 안 해주는 거예요. 갱신 안 하면은 일을 못하죠. 보험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웬만하면은 보험 처리 안 하고 사비로 해결하시는 기사님들이 많습니다. 이제 다시 국도로 옮길 거예요. 계산하고. 미안해요. 평택까지는 이제 다시 국도로 갑니다. 예. 부수입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수입이 있나요?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제 사고 현장을 많이 목격을 하는데 사고를 딱 봤을 때 카 업체에 전화해서 어느 방면에 추돌사고가 났다 제보를 해주면 대당 뭐 얼마씩 그럴 때는 얼마쯤 받나요? 업체마다 다른데 뭐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5만 원? 일반인들도 제보를 하게 되면 돈을 받아요? 네, 받습니다. 지금 휴게실 들렸는데 네. 식사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잠시 화장실만 네 갑니다.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거든요. 식사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나와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 안 먹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식곤증이 좀 있는 편이고 요즘에 워낙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최대한 밖에서는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갈 때까지는 안 먹는 편이에요. 아예 안 먹어요. 그럴 때는 일상 카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네네네네. 네, 가시죠. 100km 남았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km 정도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1000km는 기본이고요. 최대 1500까지. 1000km, 1500km 사이쯤 보면 돼요. 5시간 만에 도착했네요. 네, 첫 번째 끝났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도착 사진 남기고요. 잘 도착했다고 어플에다가 완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받는 분이랑은 따로 만남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사진 찍고 주차 위치만 알려드리면 다음 차 받을 곳까지 이동하면 됩니다. 지금은 왜 출발 안 하세요? 다음 차 받을 곳이 경기도 분당인데 아무래도 버스 타고 가는 것보다는 분당 근처까지 또 다른 콜 있나 혹시 보고 있습니다. 콜 있나요? 현재는 없어요. 부인님이 약속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버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탁송일을 하려고 하면 대중교통도 많이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수도권 지하철 노선은 거의 꿰고 있어야 되고 어디 지역 가든 터미널을 다 있잖아요. 자기 동네 가는 버스가 뭐 어디 터미널에서 몇 시에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지금은 뭐 때문에 뛰시는 거예요? 4분 뒤에 버스가 도착해가지고 네. 빨리 가야 됩니다. 다음 버스가 20분 뒤여서
분들은 딜러분들이랑 많이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거의 10건 중에 8건은 딜러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제주 여행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고요. 제주도 여행 가시는 분들이 짧게 가시는 분들은 렌트가 싼데 한 달 살이 같은 거 가시는 분들은 본인은 비행기 타고 가시고 차는 이제 탁송기사 통해서 배편으로 제주에서 차를 받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하철 타러 가시는 거예요? 지하철로 분당까지 이동합니다. 대중교통은 그럼 매일같이 이용하겠네요? 그쵸, 매일 타죠. 탁송이 끝나면 결제는 바로 받는 거예요? 예, 바로 받습니다. 현금으로 받을 때도 있고 이 어플 보면 마일리지 보면 마일리지 잔액 있잖아요, 여기에 충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 때나 출금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하철을 1시간 넘게 탔네요. 1시간 넘게 탔는데 한 15분 더 걸으셔야 돼요. 한 1km 정도? 운전을 하는 게 다가 아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차를 아까 안산에서 갔다 놨는데 두 번째 출발지가 분당에 있잖아요. 안산에서 분당 오는 짧은 단거리 콜을 못 잡았으니까 이럴 때는 버스, 뭐 지하철 항상 타야죠. 많이 탑니다. 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이동하는 시간도 꽤 돼요. 이제 도착했고요. 이제 1차 타고 다시 전라도 광주로 내려갑니다. 사진 찍고 출발해야죠. 여기는 차를 맡긴 차주분이 안 나오시네요. 네, 비대면입니다. 비대면으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차 키를 안에다 두시고 차 위치만 저한테 알려주시면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타이어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전에 고속도로 주행 중에 타이어 터진 적이 한번 있어요. 큰 사고 날 뻔해서 체크합니다. 차 키 확인했고 지금 출발하면 됩니다.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네, 이제 입금까지 다 됐습니다. 광주까지 몇 킬로 나오는 거예요? 광주까지도 한 310km 나올 거예요. 콜이 안 잡혀서 빈손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나요? 많죠. 한 달에 한 3, 4번 정도? 그럴 경우는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막차 시간 되면은 막차 타고 기차 타고 내려가기도 하고요. 수도권에서 몇 개 짧은 거리 몇 개 더 타다가 아예 늦은 시간에 11시에 강남터미널에서 광인 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그거 타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대기를 하는 시간은 어디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대중 없습니다. 아무데나 그냥 대기합니다. 지하철역일 수도 있고 정해진 데는 없어요. 하루에 최대 몇 건까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거리만 타신다고 하면은 3건까지가 최대 맥시멈 이고요. 제 생각에, 제 기준에서 보면 중간에 이동할 때 단거리 뭐 한두 개 끼면은 한 다섯 개까지는 가능해요. 아까 우리 안산에서 지금 여기 분당까지 지하철로 이동했잖아요. 분당 오는 콜이 있었다면 지하철 안 탔겠죠. 그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한두 개 끼면 한 다섯 개가 맥시멈이에요. 날이 이제 어두워졌네요. 그러네요. 내려가실 때는 왜 국도를 이용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전라도 지방이라 지리산 자락이라 고라니가 굉장히 많아요. 밤에는 국도에서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밤에는 가급적이면 고속도로 이용합니다. 고라니가 굉장히 많아요.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있을까요? 졸음운전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한 거고 모든 업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오더 자체를 하루에 계획을 딱딱딱 정해놓고 이렇게 잡다 보니까 사실 엄청 못해요 사실 이 일을. 근데 이제 가끔 몇몇 업체에서는 이 일을 좀 아래로 본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가끔 한 10군데 중에 한두 군데 있어요. 전화도 좀 퉁명스럽게 받고 약간 좀 명령적으로 말한다던가 관등성명을 대라는 업체도 있고요. 그런데 가끔 이제 좀 기분이 좋진 않죠. 운전직이라 모든 게 다 조심스럽겠지만 가장 조심히 여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실제로 제 친구도 잠시 알바식으로 했다가 그런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혼유를 되게 조심해야 돼요. 휘발유차에다가 경유를 넣는다 뭐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넣는다든지 그런 실수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모르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뭐 근데 대부분 뚜껑에 경유랑 휘발유랑 적혀져 있잖아요. 지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휘발유 차들은 경유인지 가솔린지 안 써 있는 게 많아요. 제일 쉬운 게 보면 계기판에 RPM 계기판이 6까지 돼 있으면 경유차고 8까지 돼 있으면 휘발유 차라고 보시면 돼요. 차가 이제 SUV였는데 당연히 SUV니까 경유겠지 하고 이제 휘발유를 넣어버린 거예요. 신차 같은 경우에는 혼유로 사고가 나서 수리를 한다 그러면 그 차를 구매하신 고객이 인수거부해버리면 그 차를 제가 사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차다 몇백만 원을 고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짜리 차를 제가 사야 되는 거죠. 엄청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 기름 넣으실 때는 진짜 항상 한 번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넣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5분만 담배 한 대 피우고 이렇게 좀 피시다 가겠습니다.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죠. 오늘은 다른 날보다 두 개밖에 못 타서 800km밖에 운전 안 하는 거라 괜찮습니다. 800km밖에요? 그쵸. 평소에 비하면 800km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하시죠. 드디어 광주에 도착했네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이거 차 세웠고요. 찾기 어떻게 할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차 이제 잘 도착해서 주차해놨다는, 네, 오늘 끝났다고 이제 마감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순천 가야 되는데 순천까지는 뭐 타고 이동해요? 버스는 예매해놨는데 30분 정도 남았거든요. 같은 전라도권이라서 광주에서 순천 가는 콜이 늦은 시간에도 좀 나와요. 종종 버스 출발할 때까지는 계속 포기하지 말고 봐야죠. 만약에 그때라도 잡히면 버스 내려서 바로 예매 취소하고 콜 타고 가야죠. 여기서 그럼 터미널까지는 뭐 타고 이동해요? 지금 시간에는 버스로 이동하기에는 출발 시간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택시 타야 됩니다. 원래는 안 타는데 절대 안 타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이제 버스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도 콜을 보고 계시네요. 10분 남았으니까 기차 타고서도 출발 1분 전에 내린 적도 있어요. 한번 경험이 있어서 포기 안 합니다. 순천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도착하면 10시 반이네요. 네. 10시 반에 도착해도 끝이 아니잖아요. 여수 가야죠. 저 집에 오고 싶어요. 순천에 도착했네요. 예, 맞습니다. 차고지까지는 뭐 타고 가는 거예요? 전라도는 지금 시간에 버스가 다 끊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택시 타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한 끼도 안 드셨는데 배 안 고프세요? 고프죠. 당연히 고프죠. 집에 들어가면 먹어야죠. 그럼 하루에 거의 한 끼씩 드시는 거예요? 예, 어제도 어저께 밤에 먹었고 오늘도 오늘 밤에 집에 가서 먹는 거죠. 한 달에 평균적인 수입을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탁송도 성수기랑 비수기가 있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비수기인데 여름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만 쉬고 하루 세 건씩 뭐 풀로 탄다고 하면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될 것 같고. 순수익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열심히 했을 때. 지난달이나 이번 달 같은 경우는 4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 알아보나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부인 광고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는 추천드리기 좀 그런 게 큰 회사도 있겠지만 작은 회사가 좀 많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규모가 좀 큰 회사에 들어가야 좋은 연합도 들어갈 수 있고 이 어플로만 일을 잡는 게 아니라 단톡방에서도 일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이 어플에다가 올리기 전에 단톡방에 미리 이제 소속 기사들한테 이제 뿌리거든요. 콜을. 큰 곳에 들어가야 좋은 우도 많이 잡죠. 인터넷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주변 지인 탁송기사님들한테 소개받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어차피 이제 사무실에서 키를 받아야 되는데 사무실 내부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가서 받아볼게요. 아, 네. 오늘 사장님 덕분에 제가 또 여수 밤바다를 또 구경하네요. 아, 네. 좀 전에 이제 키를 받으셨는데 네. 내일 여기는 또 몇 시에 나오시는 거예요? 집에서 6시에 나와서 7시에 출발해야 돼요. 2차입니다. 전국으로 다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다 가죠. 저희 북한 빼고 다 갑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은 얼마를 벌었나요? 37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20% 수수료 제외해야 되고 톨게이트 비 제외해야 되고 순수익은 한 2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차키 하다 갔잖아요. 내일 오전에 운행할 거니까 이것까지 하면은 한 36만원 되는 거죠. 순수익이. 오늘은 아시다시피 두 개밖에 못 탔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이 자주 있으면 안 돼요. 하루에 세 개는 타야 되는데 오늘은 두 개밖에 못 타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오늘은 지금 어플을 계속 켜놓고 계시는데 뭐 때문에 네. 켜놓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도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집에 복귀할 수 있는 내려오는 콜들 이하 콜 나올까 해서 보고 있습니다. 콜이 잡혔나요? 아니요. 아마 내일도 도착하면은 길에서 조금 대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광양에서 순천, 네. 안산, 분당, 광주, 순천, 여수, 광양 네. 기나긴 여정이 끝이 났네요. 네네. 16시간 거의 네. 다 돼가네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퇴근이죠? 퇴근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네.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희 일에 한 10분의 1도 안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게요? 네 왜냐면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가지도 않았잖아요 오늘 그죠? 다 가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이 있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평균 수입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최소한 3-4년 정도 하시면서 지리도 좀 많이 아시고 데이터가 좀 쌓인 상태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일요일만 빼고 했을 때 그 정도 수입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당장 하신다고 해도 그 수입 반에 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보시고 진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게 조금만 처음에 고생하시면 열심히 하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죄송한 게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저희가 한 네. 번도 안 먹었네요. 그죠? 물만 먹었습니다. 500 생수. 아, 저는 또 여기서 네, 3시간 더 가야 되네요. 네 맞아요. 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전국에 로드톡송 하시는 모든 분들 달간남 화이팅! 안녕! 안녕. 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